테스트. 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따끈따끈한 2013년도에 유펜 그룹에서 나왔고요. 근데 메카노 바이올로지 하는 센터는 아니었는데 버티 교수가 들어있어가지고 구글 스칼라 통해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Biophysical force mediated by respiration maintain long alveolar epithelial cell fate라고 에드워드 모리스라는 교수님이 한 건데, 이분이 이제 뭐 네이처도 쓰고 셀도 쓰고 셀센터도 쓰고 렁 바이올로지의 대가인 것 같아요. 대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컨셉은 이제 알베올라 렁에는 타입이 두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하나는 납작한 세포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AT2 타입이라고 해서 네모난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납작한 플랫한 세포와 네모난 세포가 AT1, AT2가 있는데, 이게 어떤 메커니컬 포스가 작용해서 눌리면 이렇게 납작해지면서 AT1 타입이 되고, 뭐 그런 포스를 제거하면, 예를 들어서 FAK를 제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AT2가 되고, 이런 거가 셀 페이트 체인지, 셀 리프로그램 한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AT1은 뭐냐? AT1은 렁에 이제 에어 익스체인지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뭐 CO2와 O2를 교환하고 이런 데 역할을 하는 거고, AT2는 사실 AT1을 하기 위한 프레커서 느낌이 강하고요. 플러스 특히 AT2에서 AT1이 사라졌을 때 AT2가 AT1으로 이제 디퍼런시에이션 되는 약간 스템셀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는 메이저적인 역할을 하는 건 호미오스테시스 상황에서는 설팩턴트를 분비해가지고 그 렁을 이제 뭐 그런 데브리스나 이런 외부의 오염 물질에 저항하게끔 이렇게 한겹 깔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사람들이 이제 AT2가 AT1과 다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AT2를 그냥 어떻게 하면 AT1이 되고, 그런 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아는 뭐 셀페인트 체질이 일어나려면 진들이 열리고 온오프가 돼야 되는데, 그 AT2 타입인 동그란 세포에서는 AT1 진이 라민 어소시에이션 도메인에 바인딩 돼 있어가지고 묶여 있고 오프가 돼 있고, 다시 얘가 납작하게 눌리면 이 AT1 진이 눌려있던 게 가운데로 오고, AT2 열려있던 게 다시 이쪽으로 빠지면서 라민 어소시에이션 도메인에 빠지면서 AT2 진이 다운되고 AT1 진은 액티브이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컨셉이 제가 뭐 이전 논문들 봐오면 알았던 건데, 그걸 이제 런 바이올로지에서 구현했다. 이 논문의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다 이제 유펜 메디컬 스쿨에 있는 사람들이고, 버디 교수님만 이제 여기 아마 같이 껴있어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재밌었는데,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어떤 조직이 있으면 이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AT1 타입 리포터와 AT2 타입 리포터를 각각 염색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AT1은 이제 여기에 스케미틱을 먼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스케미틱이 이렇게 렁이 하나의 싱글 세포, 싱글 그 뭐라고 하죠? 알베올라? 싱글 엽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AT2는 약간 엣지 쪽에 있고 네모났습니다. 3차원으로 펼쳐가 되는 모양이고, AT1은 우리가 세포 디시제 키울 때처럼 플랫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알베올레 에어가 들어오면 얘가 이제 스트레치가 되게 되면서 이렇게 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포턴트를 뿌리면서 이제 약간 좀 깔아주는 거죠. 깔아주고 혹시 AT1이 망가지면 AT2에서 AT2가 AT1에 분화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수표가 두 개가 있는데, 세포를 관찰해 보니까 이제 에펙틴을 보게 되면은 에펙틴이 이렇게 완전 이제 납작하게 돼 있고 라민도 거의 붙어 있고, 근데 AT2 세포는 에펙틴과 라민이 좀 사이도 있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3D 컬처 된 상황이 AT2 타입이고 2D 컬처 된 상황이 AT1 타입이더라고요. 3차원 구조를 봐도 그렇고, 포스포 MHC 레벨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페리뉴클리어 사이트에 PMC 레벨을 썼어요. 이 뉴클리어스에 뭐한 일정한 기준을 두고 5에서 10마이크롬 사이에 그러니까 PMHC 레벨을 봤는데, 그게 AT1에서 높고 AT2는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낮다, 이렇게 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페리뉴클리어 액틴은 AT1이 많고 붙어 있으니까, 페리뉴클리어 마이오신도 많고. 그래서 세포를 이제 3차원 분석해 보니까
뭐 스페리시티가 당연히 D2가 좀 동글동글하고요. 엘리시티는 반대니까 E2가 낮고 납작하게 된 게 81이고 그리고 이제 약을 보면 약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논문이 뭐였냐면 이전 논문이 셀스템셀에 이 사람이 낸 게 있는데 81에서 약을 빼면 82가 된다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거의 후속 보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약도 이제 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약을 없애면 익스프레션을 낮추면 네. 낮추면 82가 된다. 거꾸로 82에서 약을 올리면 81이 된다. 를 이제 보고 아마 그때 모양 변화를 봤던 것 같아요. 논문을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이런 맥케노 관련된 모양 변화를 디테일하게 말 안 했더라고요. 약을 빼고 넣고만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 하면서 오 이게 재밌는 게 보이네 그래가지고 실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싱글셀을 81과 2를 뽑아가지고 팩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분석을 해서 이제 지워 돌려보니까 81과 관련된 진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되면은 셀 모틸리티, 액틴, 스몰 GTPase 같이 맥케노 관련된 게 많이 떠 있고 캐그를 보게 되면은 포커어드에전, 액틴사이트, 히포가 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81에 관련된 세포들에서 과발화된 것들은 액틴 관련된 거, 그다음에 히포패스웨이, 포커어드에전, 그러니까 맥케노 관련된 것들 많이 떠 있다. 이걸 보고 이걸 이제 싱글셀 RNA식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넘버스 마이오신과 액틴 관련된 것들이 81에서 다 많이 떠있고요. 그 다음에 CDC42, ARP23도 이제 액틴의 폴리머라이즈 관련된 액틴이 격화했을 때나 그때 관련된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많이 떠있다, 81에서. 추액이에요. 그리고 히포패스와 관련된 것도 약1 빼고는 이제 WWTR1, CTGF, CRI61 같은 게 81에서 많이 되어있다. 하고 셀바디를 승천하게 된 그때 모양이 바뀌었다. 그래서 어쨌든 81과 2는 모양도 다르고 약도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메케노 관련된 게 다른 모양이 있다 라고 이제 했고요. 라민 P1은 그냥 핵 보려고? 핵 보려고 한 거예요. 핵의 엣지를 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라민 P1은 디폴트로 그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민 어소시에이션 도메인에 붙어있는 진을 볼 때도 라민 B1으로 칩식을 했어요. 라민 H는 이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네. 그때 얘기했던 디스트리뷰션이 안으로 갔다가 밖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라민 P1은 계속 거기 있다 그랬잖아요. 라민 NC가 왔다 갔다 하나요? 그 지금 발현이 아 라민 NC 포스폴레이션 디포스폴레이션 아니 그 핵 안에서 그 이렇게 있다가 또 안쪽으로도 몰렸다가 안쪽으로 갔다 아. B는 그냥 계속 있고 B는 계속 그 뉴클리어 멤브레인하고 같이 붙어서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에머린 아니었어? 왔다 갔다 하는 거. 응? 에머린은 이렇게 이거 아니었나? 라민 애쉬도 그랬어요. 라민 애쉬도 그 디스트리뷰션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지금 분석한 걸 잘 보면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은 분석보다는 딱 키가 되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액틴, 쉐입이고 일단 첫 번째 쉐입이고 아, 쉐입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액틴하고 세 번째는 마이오신 거지? 네. 포스페멜시. 딱 세 개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라미를 볼 수도 있는데 야비지 거지? 야비고 아마 라미는 애지 같은 거 보면 또 달라지게 되겠지. 네. 그 네 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미케노 그 센싱하는 몰레큘의 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그 또 이제 뭐냐면 인테그린 중시한 사람 인테그린을 인테그린이나 뭐 백 이런 거 볼 수 있고. 거지. 네. 그런 거 중심으로 그냥. 인비보에서도 딱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요거 내가 보니까 요거 아주 잘했네요. 그냥 딱 좋아요. 저기 진 그 RNA 시퀀싱도 하고 네. 싱글셀도 해가지고 이렇게 FG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인비보 샘플을 갖고 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준 것 같아. 그 미케노 인비보 샘플에서 셀들이 이 미케노 익스판시브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데이터일 것 같아. 지금 바로 그 지금 그란드 거기서도 거. 바로 그냥 이런 식으로 그걸 분석을 일단 해보고 네. 차이가 나는 셀이 있다 그걸 파는 거죠 그럼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네. 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세팅이 정말 좋았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티슈 샘플이 있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차이가 있으면은 좋겠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이거 원래 하려던 보다는 앞에 말했던 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튀어나온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비인후과 지금 하려고 하는 이준 교수 뭐지? 그것도 이렇게 인비버 샘플 갖고 뭔가 키가 되는 거 있으면 한번 분석을 열어주고 메카노 중심에 키 되는 몰래큘 가지고 한번 쫙 한번 돌려보는 것도 괜찮지. 요거 자체가 필요원이 되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아주 알찬 필요원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지금 특경원이 늘 해피했어요. 근데 제일 뭐냐면 그 최신 연구니까 그동안에 있던 연구들 쭉 모아가지고 이제 메카노 하는 사람들 인발부터 해가지고 그 어떤 환경에서 인비고 환경에서 특경원을 이렇게 만든다고 답을 제시해 준 것 같아요. 특경원을 저렇게 만든다. 맞아. 저거가 제일 최신이니까 피핑하고 있잖아. 이 인비고 샘플은 어떻게 무슨 마우스에서 했어요. 마우스. 예, 네, 얘네들이 리포터 마우스를 써가지고, 예. 그래서 환자 샘플은 여기서는 안 했던 것 같고, 뭐, 기억서 안 했던 것 같고, 다 마우스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얘를 우리가 체인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앞에 AT1이 뭐 액틴도 맞고 그런데, 그럼 액틴 날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CDC42라고 해서 얘는 이거 타깃했었는데, 뭐 이유는 CDC42가 이제 액틴 폴리머리제이션 할 때 이렇게 격가지 칠 때도 활용되고 물론 셀 디비전 할 때도 활용되긴 하는데 그래서 CDC42를 일단 찍어놓고 AT1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얘를 날렸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유전자 기법을 통해서 날렸습니다. 날리니까 이제 날리게 되겠는 이 SFTPC라는 게 AT2 마커인데 AT2 마커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AT1에서 AT1 세포인데 CDC42를 낙하웃 시키면은 AT2 마커가 뜬다. 30% 정도가. 100% 아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컨트롤에서는 처음에 STPC가 이게 뭐 염색되는 게 있는데 코어 로컬라이징은 안 돼 있어요. AT1 세포랑. 근데 CDC42를 날리면 이렇게 AT1 세포인데 시작은 SFTPC가 염색이 돼요. 같이. 그래서 어쨌든 AT2로 바뀐다. 그러면 이게 레어리냐를 보기 위해서 또 RNA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와일 타입은 AT1, AT2가 다 있겠죠. 근데 CDC42를 AT1 날렸는데 이 재밌는 거는 날리면은 AT1이 없어지고 AT2가 생겨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고 AT1도 있고 AT2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가 그러니까 AT1 세포가 여기서 보면 100%도 아니니까 70%는 남아 있는 거다. 그 70%가 뜬 거고 아마 30%가 AT2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 밑에 거는 AT1 세포만 소팅을 해서 RNA식 했는데 이제 AT2도 떴다. 그 뜬 게 wild type과 거의 expression이 비슷하다라고 이제 하였고 이걸 피어스 코릴레이션을 봐도 이제 wild type AT2와 이제 AT2 여기서 리프로그래밍을 이름 바꿨는데 AT1 낙아웃이랑 AT2 리프로그램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AT2 리프로그램 시킨 거가 0.94 정도로 이런 진 스페셜 발현이 비슷하다. 이렇게 봤고 약은 어떻게 되냐? 약은 빠진다. 액틴 없으니까 약을 빠지고요. 약 빠지고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약의 액틴 없으니까 CDC42 액틴 없으니까 약이 빠졌다. 모양도 어떠냐? 모양도 AT2처럼 되더라. 라고 해서 이제 이런 액틴 관련된 CDC42를 통해서 액틴 날리니까 액틴2가 되네. 를 안 거죠. 아 그럼 이게 실제로 이제 인비보에서도 봤고 싱글셀 앱을 봤으니까 뭐 이게 맥센스 하네. 그러니까 스몰 칩 페이지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본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는 거. 렉본하고 로하고 그 CDC42라고 잘 알려주잖아요. 보통 사이토스켈레탄과 관련된 스몰 칩 페이지는 그러니까 액틴들을 발달시키는 초기에 그 스몰 칩 페이지 중에 조금 CDC42가 이쪽인 것 같아. 블럭하고 이쪽에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이제 레건하고 로에 로에이죠 로에인데 우리가 그걸 보통 볼 텐데 여기서 아마 잘 알려져 있을 것 같아. CDC42가 렁 뭐 캔서나 뭐 렁 에피텔리알 쪽하고 잘 알려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해봤더니 제일 많이 변화되는 거일 수도 있다. 나 그렇게 CDC42가 아마 또 세 개 중에 하나 사이토스켈레탈 F액틴을 만드는 만들고 없애는데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스몰 칩 페이지. 그러니까 액틴 다이나믹이 가장 키 레귤레이터.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로에 있는 락은 너무 좀 상위 레벨인 것 같고 CDC42가 딱 액틴에 비슷한 가장 근접한 게 아닐까 느낌상. 그런 컨셉으로 갖고 하면 될까요? 여기서 한 이유가 있다고. 그 로웨인이나 락원 같은 거를 보는 것도 많이 있어요. 걔 건드리면 이제 너무 많이 바뀌니까 약간 이쪽으로 소팅한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그래서 쭉 본 다음에 봤죠. 봐서 이제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이제 마우스랑 여기 휴먼이 나오네. 휴먼에서 마우스든 H2세포를 잘 소팅을 해가지고 이제 플레이트에 깔면, 그냥 여기서 말하는 게 플레이트에 깔면 얘가 AT1이 된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원래 AT2를 그냥 깔면.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컨파인하기 위해서 컨스트레인 돼서 약간 포커드 그 다 안 퍼지게 만들고, 이게 언컨스트레인 그냥 퍼지게 만들고, 이게 TCP랑 똑같은 거죠. 했을 때 이제 컨스트레인이 좀 잘 못 퍼지면은 H2 타입을 유지하고 얘가 쫙 퍼지면 H1이 된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알던 사실을. 그래서 세일 마스크 통해서 이틀 퍼지면 A2 마커는 줄어들고, 하얀색이 줄어들고, 에이거라고 하는 A1 마커는 커집니다. 마우스에서 약도 더 잘 들어가고, unconstrained 되게 되면 휴먼 세플도 마찬가지고요. 그 SFTPC라는 A2 마커는 퍼지면 줄어들고 A1 마커는 늘어나고. 그랬을 때 이제 affecting과 PMC 보게 되면은 비슷하게 이제 PMC 레벨도 이 페리뉴클리어스에 많이 집착되어 있고, affecting도 그나마 얘는 아예 동떨어져 있는데 얘는 조금 있긴 하거든요. 조금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떠있다. 그래서 에터지 디퍼렌시에이션이 이제 되는 현상이 이렇게 뭐 세포의 퍼짐, 납착해짐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페리뉴클리어 마이그레이션, 페리뉴클리어 액틴과의 연관성도 이렇게 증명했어요. 피겨3는 이미 알려진 사실을 좀 더 컨파인한 실험 데이터를 보여준 거 정도 생각하고요. 그다음 여기서 컨파인먼트, 우리가 보통 로우 스티프니스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컨파인먼트를 한 이유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모양이 딱 봤을 때 이제 납작하게, 왜 로우 하이 스티프니스를 얘네가 뭐 연관짓기가 어렵지 않았을까요? 렁이 너무 이렇게 약간 렁 알베올라인가 막 인비보 상황을 고려한 거는 세포를 늘리는 상황이니까 사실 뭐 스트레치를 해도 되고 똑같이 스트레치. 근데 이미 뭐냐면 스트레치 된 거니까 이미 여기 그 바닥에 키운 것 자체는 이제 스티프하고 뭔지 알아요? 퍼지도록 된 거니까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스트레치를 가해서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컨파인먼트를 주는 게 좀 합리적인 거지. 이거를 뭐 소프트한데 키운 거는 조금 또 다른 거지. 한 단계 더 가가지고 간접적으로 쇠를 쉬링크 시키는 거고, 컴파이먼트는 직접적으로 쉘을 이렇게 쉬링크 시키는 거. 좀 설명이 됐나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을 이런 식으로 디자인할 때 이게 왜 컴파이먼트를 써야 되는, 어떤 데 쓰고 어떨 때는 로우 스티프니스 쓰고 할 때 이런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실험 아주 잘했어요. 쇠를 안 뽑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컴파이먼트. 파이브넥틴 이런 걸 뭐냐면 뭐 수 마이크론 정도만 이렇게 닷 형태로 해가지고 고기만 딱 키우는 거 아니야, 그지? 액틴들이 발달 안 하잖아, 그지? 아마 요구할 때가 버디크심을 도와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있었고, 피겨4부터 아까 말씀하신 이제 포커디즈니 시리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테그린이랑 이제 FAT 이니비터, 랍비 액틴 포르메이션 이니비터도 쓰고요. 그래서 세포를 그냥 우리가 앞에 말한 그런 unconstrained 형태에서 키우는데 이니비터를 하루 치고 하루 동안 더 키운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원래는 이제 컨트롤처럼 이제 에이거라는 A1, AT1 마커가 뜨죠. 뜨는데 여기서 인테그린을 막거나 FAG을 막거나 액틴 포르메이션을 막으면 AT2 마커가 유지 되고 AT1이 안 생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봤던 건 모든 인테그린이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인테그린 A6는 AT2와 관계가 없고요. 인테그린 B6는 AT2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AT2가 인테그린 B6가 발현이 많이 돼 있고 A6가 AT1이 발현돼 있고 네 맞아요. B6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테그린 중에 스페시픽하게 뭐 B5, B6 이런 거를 날리던가 FAK, Actin을 날리면 아까 AT2 타입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되는 거고, 셀 스프레딩도 이게 안 되게 되죠. 네,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실험 DEF를 동물 실험 했는데 그때 뭘 했느냐,
이미 알려져 있기로 이런 렁에 데미지를 이렇게 입히게 되면 이 BLM이 블레오마이신 뭐 약물을 치면은 렁이 데미지 있는데요. 데미지 입을 때 미리 알려져 있기로 82셀이 아니 81셀이 82로 된다고 하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81셀을 82로 반대입니다. 82셀이 81으로 되는 그런 거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 왜냐면 얘가 아까 말했듯이 82셀이 약간 스텝트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런이 손상 입으면 81세포 날아가니까 82세포가 81으로 바뀌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컨트롤에선 82세포가 이제 82를 유지만 하다가 백도 별로 안 보이고 이 81 마커도 이 KRT8은 81 쪽으로 가는 중간 단계에 있는 마커 중 하나래요. 완전 최종 디퍼런시에이션 아니고. 그래서 얘를 이제 데미지를 입혀서 블레어마신 쳐가지고 입게 되면은 81으로 바뀌고 백도 많이 뜬다. 네, 그렇게 이제 동물실험 통해서 앞에 말했던 백과 그런 81, 2의 관계를 얘기했었고요. 네, 그럴 때 MR 익스프레션을 봤을 때 이제 81 쪽으로 분화가 많이 되는 그런 것들 세포가 B6와 B5가 많이 올라가고 동물실험이라고? DEF는 동물실험. 이 ABC는 그 인비트로 실험이고 DEF가 동물실험. 그 다음에 앞에 말한 이 백이 여기에 또 하나 이거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네 그런 거 말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PTK2 Forward Action Tyrosine Kinase 2를 날려보자. 그러니까 이제 네가 말했던 이런 데미지 줬을 때 AT1을 바뀐다고 했는데 그때 PTK2 날리면 AT1으로 안 가지 않겠냐? ATTK가 중요하다 하니 PTK2가 중요하다 하면 그래서 보면 컨트롤을 이제 데미지를 입혀서 하게 되면은 이제 HOPX라는 AT1 마커가 AT2 리니지인데 AT1 마커가 떠 있죠. 근데 백을 날리면 안 떠 있습니다. 똑같이 하이퍼록시아나 블레오마이신 같이 이제 데미지를 입히는 모델인데 두 모델 둘 다 AT2가 AT1으로 바뀌는 게 FATK2를 날리면 안 바뀐다. 네, 그래서 어큐트 인저리 모델에서 AT2에서 1으로 가는 게 다 줄어들더라. PTK2 포커스 날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은 이제 노멀한 상황에서 데미지 없이 PTK2를 AT2로 날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 이제 그런 뭐죠? AT2 마커가 원래 없는 게 정상이잖아요. 정상일 때는. 근데 PTK2를 날리게 되면은 AT2 마커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PTK2가 AT2에서 AT1으로 AT1에서 AT2로 가는데 주말 역할을 한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PTK2가 인테그린 시그널링이에요? 포컬 어드 포커드에전 카이네이즈 중에 하나여서 인테그린 시그널링을 막는 백을 막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PTK2? 네. 네. PTK2가 제너럴한 텀인가? 아니 여기서 이거 많이 봤던 것 같은데 PTK2 FAT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PTK2로 쓰네. Focal Adhesion Associated Protein Kinase 이거와 백과의 관계는? 아, Where's the Knowledge Focal Adhesion Kinase? FAK랑 같은 말이었어. 그러니까 맞아. 지금 계속 말 헷갈렸는데 네. FAK지? FAK랑 같은 말이었어. 보면 이연 PTK2 우리 FAK으로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진 볼 때는 PTK2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FAK의 다른 의미. 백이다. 백을 날리면 AT1으로 안 가게 되고 AT1에서 백을 날리면 AT2가 2로 바뀐다. 그리고 이 스트레치 상황에서 스트레치를 인식하는 것도 다 인테그린 디펜던트한 셀이기 때문에 백을 통해서 지금 액틴이 성장하고 다 그런 것이고 결국은 백인데 인테그린 시그널링인데 인비고를 통해서 이걸 지금 네. 동물 실험 통해서 간 건데 네. 이걸 날리게 되면 AT1, AT2의 분화도 안 되고 AT2 자체로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거지. 네. 2에서 1으로도 안 가게 되고 원래 펑션이 1도 2로 바뀐다.
T1도 문제가 된다. 펑셔널한 셀도 문제가 된다. 이런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칩식을 한 거예요. 라민비어 칩식을 저도 왜 했냐 싶었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AC가 아니라 B1 하는 게 AC가 너무 다이나믹해서 그런 것 같기도. 저도 다른 논문에서는 진짜 이 라민비어 수준 도메인의 칩식을 뭘로 하는지 저도 뭐 아직 못 봐가지고, 혹시 보셨나요? 네, 저도 여기서 이제 라민비어님은 우리도 뭐 라민비어 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변했으니까. 그래서 AT1세포, 2세포를 소팅을 하고, 라민 비워서 라민 비온 프로테인 가지고 칩식을 했죠. 한 다음에 딱 검사해 보니까 크로모전 8에 보게 되면은 이제 AT1 스페시픽하게 묶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다가 AT2는 묶여 있고 안 묶여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묶여 있고 안 묶여 있고 이런 게 얘가 AT1 스페시픽한 도메인이다, 2 도메인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이 라민 수준 도메인이 중에서 AT2에 묶여 있는 거가 뭘까? AT2가 묶여있다는 건 AT2가 펑션화가 된 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AT2 펑션은 안 묶여있어야 되고 AT1과 관련된 게 여기 있어야 될 게 있죠. 그래서 보니까 AT1 관련된 게 떠 있어요. Actin Regulation, Cell Adhesion, Fork화가 돼서 떠 있다. 그리고 쟤는 이거 약간 얘, 지금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이 그래프는. 근데 이거 지나치고 이 뒤를 보게 되면은 이 WASL이라고 하는 AT1에서 떨어져 있고 AT2에서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AT1에서 펑션을 해야 되는 그런 마커들은 AT2에서는 묶여 있고, 이게 묶여 있다는 거죠. 라민 오션 도메인이니까 AT1에선 열려 있는 거죠. 떨어졌으니까. 나 SLC라고 하는 AT2와 2에서 액션해야 되는 그런 이 진들은 AT2에서는 안 묶여 있고 AT1에서 묶여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생각해 보면 AT2에서 AT2가 요게 저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제 뭔가 하여튼 이게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C에서. 이렇게 제 생각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피쉬를 해서 봐봤어요. 피쉬가 이제 크로마좀이 어디에 있느냐를 이제 염색을 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WSR 진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AT1 상태에 있을 때는 AT1 세포는 WSL이 AT1 액티베이션 진이니까 라민 어소시션 도메인에 안 붙어 있습니다. 핵 안에 있고, AT2 세포는 라민 도메인에 붙어 있어요. 왜냐면은 이 AT1 관련된 진을 서프레션 해야 되니까 바깥에 붙어 있는 거고, 거꾸로 SLC라고 하는 AT2의 액티베이션 하는 진들은 AT2에선 핵 안에, AT1에선 핵 밖에 붙어 있다. 요걸 이제 디스턴스를 재가지고 라민 엣지에서부터 재서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말해놨어요. 제가 찾은 거예요, 두 개를 보니까. WASL하고. 요거 어디서 찾냐면은 여기에서 나온 진들을 쫙 봐가지고. 하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차이가 되는 거지. 그 중에서 한 10개의 키니스가 있던 것 같아요. 10개 정도를 막 얘기했더라고. 뭐 WSR 뭐뭐뭐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걸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뭐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좀 잘 알려진 뭐 그런 것들을 한 몇 개 추출해주고 그 다음에 염색을 막 해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라민 비원을 갖고 있다라는 게 좀 그 라민 어소시에이션 도메인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죠. 그게 떨어지면서 이제 액티베이션 됐는데 우리가 사실 히스터 H3K9 메틸레이션 다운되는 것도 그런 함유 있다고 계속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는 이제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지. 라민 어소시에이션 도메인 자체가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지, 그지? 다운되면서 심박수가 좀 같이 들어야 되는데 녹음하니까 불러드릴게요. 그럼 거기서 볼 수 있는 이제 그 M2 관련된 진들 뭐 이런 게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안에 있다. 그렇게 하면 깔끔할 것 같은데. 네. 저도 그 생각 했었어요. 요거 그대로 한번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다시 한번 분석한 거 있잖아. 그렇죠. 지금. 네. 제가 염색만 좀 해가지고 근데 저 에이텍식을 해서 칩식을 하면 이제 딱 도메인 사이트가 돼 있는데 이지가 칩식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칩식을 한 결과를 가지고 염색한 거 아니야? 염색한 거죠. DF가 뭐 칩식인가? 네, DF가 칩식이고요. 그러니까 칩식 생산이 되겠네. 칩식을 해서 근데 이제 칩식하게 찾기는
칩식 셋업하고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지금 상태로 풀려면 이제 그냥 뭐 어썸 하는 거죠. M1, M2 관련된 근데 우리가 M1, M2를 본 것도 아니니까 아마 M2 관련된 진들이 어디에 있느냐 정도 보면 되겠네. 예를 들어서 A2 관련된 진이 뭐 인터레킹 4 진이 있으면 그게 서포트에선 좀 핵 밖에 있다가 스티프에선 핵 안에 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런 얘기. 그런 느낌으로. 그 얘기지 지금. 어. 그것만 하면 되겠네. 그것만 한번 해보고. 어, 피쉬를 좀 하면. 그걸 좀 체크해줘. 네.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뒤는 앞에 파인딩을 이제 자기가 앞에 만들었던 모델로 또 증명하는 거예요. 니네가 봤던 건 A2, A2인데 그러면 리프로그램 상태에서 어떻게 바뀌겠냐. 아까 A2, 리니지가 있는데 그거를 CDC42로 날려가지고 A2 like 하게 바뀐 게 있었잖아요. 그럴 때 보게 되면은 이제 WSL이 AT1 관련된 것들이 진이 핵 안에 있다가 핵 밖으로 넘어간다. 네. 그렇죠. 이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AT2 관련된 SLC가 AT1 세포에서는 핵 막에 있다가 이제 AT1에서 CDC42 날려서 AT2 라이크하게 바꾸면 핵 안에 들어온다. 네. 램프3는 이제 AT2 얼리 마커 중에 하나로 본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리프로그래밍 상황에서도 이런 시프트를 일어나는구나 를 해서 정량을 했고요. 아까 패턴 했잖아요. 그냥 confined, unconfined. confined이 되게 되면 이제 AT1 마커는 suppression, AT2 마커는 on, unconfined에서 체크가 쫙 퍼지면 AT1 마커가 on, AT2 마커가 off 돼서 clean nuclear 이렇게 바뀐다 를 정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시라고 해서 이제 많이 알려진 저희 플라스미드죠. 그 링크 컴플렉스와 액틴 사이를 날리는 그런 DNA 캐시를 해서 보게 되면 같이 언컴파인드에서 퍼지기도 하더라도 노멀 상황에서는 AT1으로 바뀌는데 캐시를 쓰는 세포는 이제 바닥에서부터 핵까지의 링크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제 AT1이 안 된다. 요것까지도 이제 맥키너에서 많이 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량을 한 거고요. 정량해서 이제 MT에서는 다 AT1 세포가 많이 되는데 70-80% DNA 캐시가 쓰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T선수도 이제 아까 말했던 AT1, AT2가 이제 다 바뀌더라 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비보 모델에서 그러면 이제 연애가 말했던 게 뭐 스트레치, 뭐 컴파인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게 리얼로 일어나느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쪽에 나이게이션 했어요. 이게 엽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 오른쪽이요. 오른쪽은 인테리터 냅두고 왼쪽에 클립을 껴가지고 보시기에는 클립을 껴서 이게 숨을 쉬어도 여기는 이게 어떤 다이나믹스가 안 생기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이게이션 하고 이제 한 달 뒤에 보이는 결과 노멀 오른쪽 컨트롤에서는 AT1이 있고 근데 AT2 마커가 여기 없죠. 되는데 이 라이게이션 하게 되면은 AT1 세포가 AT2가 떠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제 뭔가 다이나믹스가 있는 상태에서 원래 오리진이었던 AT1 세포가 AT1 유지하게 되는데 라이게이션 하게 되면은 이제 얘가 딱 펼쳐지지 못하고 그런 모양이 스트레치가 안 되니까 AT2가 돼버리더라 이거를 하였고 정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싱글셀 RNA식을 통해서 이제 라이게이션 했던 세포와 와일드타입 세포를 비교한 결과 라이게이션 해서 AT2 타입으로 바뀐 것들이 피처가 이제 와일드타입 AT2와 거의 비슷하다. 0.93 코리레이션으로. 그리고 약도 어떠냐? 약도 안 떨어졌다. 떨어지고 모양도 바뀌었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AT2는 3D 차원에서 있는 그런 이런 약간 렉탱귤러 타입이 있고 AT1은 쫙 퍼진 세포 컬처 DC 키우는 상태가 되어있는데 그때 FAC, CDK42, Small GTPage 인테그린을 통해서 핵이 눌리면서 약간 그러면서 이제 AT1, AT2 진들이 왔다 갔다 바뀌더라 라고 이제 증명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